네, 요번 시간에는 마늘 양파에 마늘 양파가 먹어내는 비료량이 전체 먹어내는 거는 안 죽고 먹어내는 거는 많이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늘은 잎사귀 사이에 요 사이에 비료가 끼어서 구로 들어가면 요게 장애를 주는 거예요. 요 비료 알갱이. 요 알갱이. 자, 3월 말, 3월, 뭐, 저, 3월 달에 되면 4월 달에 들어가면 다 달라요. 옥수수 같은 것도 여기다가 비료를 뿌려버리면 안에 생략 때문에 오가가 안 자라요. 비료 이시량입니다. 요 비료량에 따라서, 마늘 양파에 장애가 일어나고 비장애 일어나는 그 차이입니다. 양파는, 비료가 잎사귀를 딱 잡고 있으니까 다음과 파처럼 딱딱 링을 딱 잡고 있게 되면 비료가 안 낑겨요. 근데 문제는 마늘이겠죠. 운 좋으면 괜찮고 운 나쁘면 뻥대고 큰 이파리에 비료가 많이 낑겨요. 큰 이파리에 비료가 많이 낑겨요. 이제 요 비료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게 마늘이고 양파도 봄 이시량이 높아야만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마늘이, 양파고. 그러면, 작년에 우리 노정일 대표님이 그 비료 쓴 양이 보면, 100평에 기비로 21-2개, 단 한 번에 2개, 4개. 요거 썼을 때 가을에 이 시량이 가을에 1.2에서 1.3 봄 돼서는 1.3에서 1.5로 올라갔어요. 이 시간 그러면 생육에 이 비료 가지고는 약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우리 사계절 프로그램에다 대입하면 약한 거거든요. 겨울 잡기에서 우리가 봄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요게 겨울하고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을 두었을 때 요거는 1.5에서 2.2를 보면 1.0에서 1.5를 한탄하고 그 다음에 가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에서 2.2를 계산하고 겨울은 1.5에서 2.6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늘을 심을 때는 얼마의 이시가 필요하고 자랄 때는 얼마의 필요하고 아니 대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봄까지 이시량이 2.2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봄에 작년에 노정일 대표가 나온 이시는 최고치가 1.5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가을에 이 이시가 1.몇에서는 피해가 안 일어나는 이시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속효성 들어가는 21가시가 문제라는 거죠. 다 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에 넣어서 요걸 빼고 단 한 번에 넣어서 이시량을 1.2에서 3을 맞췄다면 봄의 이시가 훨씬 많이 올라가죠. 봄 이시가 요 수치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수치를 못 풀어내면 봄 이시는 우리가 겨울에는 2.6까지 가도 괜찮고 하우스도 괜찮은데 노지는 더 괜찮겠죠. 1월 중순에 마늘 양파밭에 그냥 집에서 놀기 싫어갖고 비료를
요소를 왕창 뿌린 사람이 있어요. 양파가 2.2명 나왔어요. 봄에 저한테 왔을 때 여기 우리가 봄이 1, 2, 3 2월 달인가? 11, 2, 3, 3월 달까지죠. 겨울이 12월 1, 2, 3, 6까지 되겠죠. 1, 2월, 3월 달에 봄 되죠. 여기 3월 초에 왔을 때 이 실을 2.4를 가져왔어요. 2.2에서 2.4를 가져왔어요. 마늘 양파에. 어령에서. 왜 그랬냐? 1월 중순에 그냥 막 비료를 갖다 뿌린 거예요. 요소를. 마늘 양파 같아. 왜 뿌리냐? 그게 잘 모르겠대. 막 그냥 한번 해보자고 갖다 뿌리대. 이 추울 때는 비료를 왕창 뿌리놔도 피해가 없습니다. 1월 달에 비료를 왕창 뿌리놨으니까 3월 초에 2.2에서 2.4가 나온 거예요. 그 노정열 대표가 봄에 작은 필자나 논이 400헥타르가 있는데 이 트랙터로 뺑뺑이 자꾸 여러 번 돌아버리니까 이 시가 1.9까지 나왔어요. 깊이 단 한 번에가 많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게. 그 밭에. 봄에 이 시 1.6에서 1.9까지 나오니까 그 생산량이 많았어요. 그럼 추비로 안 했으니까 장이 없죠. 잎사귀에 비료가 안 낀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막, 양파도 비료에 한해지만은 마늘도 비료에 한해인 거예요. 이건 이 시 값을 먼저 풀고 나서 연면 시비로 가서 어떤 뿌리를 형성하고 그건 풀려야 되는 거지. 이 실값을 안 풀어놓고 푸는 건 우리가 생산량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영양제에 좋다고 마냥 뿌리라. 그건 아니죠. 토양에서 먹을 게 있어요. 이 실값. 우분하고 돈분하고 모아놓은 데 가서 측정기로 측정하는 게 이 시가 4.0밖에 안 나와요. 대비에는. 우리가 준 퇴비가 보약은 맞으나 그만큼 이 시량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비료 성분량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그 이쪽에 창릉이나 이쪽에 보담도 저 위쪽에 그 공주나 뭐 위쪽으로 갈수록 그쪽에는 뭐 경기도 쪽 가면 축산이 많아가지고 뭐 우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그 말은 이 시값이 낮다는 거예요. 작년 도천 도천면에 나이 많은 분이 4월 3월 말까지는 3월 말까지는 아주 좋아요. 3월 말까지는. 4월 초 되면 마늘이 팍 말라버려요. 우분을 많이 했고, 비록 양이 조금 줬다는 거죠. 그분이 척진기를 바로 사가 봤대. 제가 가서 척진기를 재보거나, 그 다음날 바로 제 집에서 척진기 사가지고 갔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마늘 농사를 계속 지어도 3월 말만 되면 끝이에요. 4월달 되면 팽 말아버리고. 이 시값이 몇 나오냐면 0.3에서 0.5를 안 가요. 4월 초 되면 이 집에는 0.3에서 0.5가 안 돼요. 이 이하예요. 그럼 가을에는 퇴비 주고 기비량 준 거라서 열심히 관리하는 게 좋아요. 봄 되면 한 방에 팩. 비료가 작아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쓰는 비료를 어떻게 봄까지 많이 끌고 갈 거냐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제주도에는 150평에 단 한 번에 10% 농사 짓는다 그러면 제주도에는. 그래서 우리 육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난해 그
최고 기비량을 순천에서는 18포로 쓴 사람이 있고 시험한다고 측정기를 가지고 200평에 18포로 입고 총 마늘 200평 농사지면서 30쪽 벌 썼어요. 6쪽 마늘 멀쩡하게 크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본을 받으면 안 되고 그건 표본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재배하는 게 지난해 어디까지 했냐면 21-2포 단 한 번에 2포 요소 1포 여기까지는 썼습니다. 그리고 요것보다 많이 쓴 사람도 있어요. 단 한 번에 5개에다가 요렇게 해서 5개 구성하고 요소 해가지고 총 200평에 12포 12포까지 됐습니다. 멀쩡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표면 이시가 올라가거든요. 그 표면 이시는 문제가 뭐냐면 속효성이 문제였거든요. 21-요놈이라는 거죠. 21-요놈 요소. 예. 아니요. 요거는 인산가리 왕창이 다 넘어요. 속효성 비료는 우리가 요소하고 인산하고 가리하고 시 한 번에 나와요. 21-2 같은 거. 근데 완화성 비료는 요게 우리 코팅한 정도에다 착착 넣어 들어갈 뿐이죠. 물에도 잘 안 녹으니까 밭에는 안전하죠. 노정열 대표가 봄에 이 시량이 얼마였다는 거죠? 1.9까지 나왔어요. 1.6에서 1.9까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집에는 요래밖에 안 나왔는데 노정열 대표는 이 시기에 1. 최고 높은 1.6에서 1.9까지 나왔거든요. 이 시가 요 차이. 근데 추비로가 이걸 맞춰 나가니까 장애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잎사귀 띵기가지고. 그래서 이 장애를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 오늘 그 8월 3일 오늘 저녁에 창의 노정일 대표하고 대합에서 만날 거예요. 이승민 이사하고. 이승민 이사가 이미 그 완효성 비료를 맞추고 자기가 쓰고 있는 거를 그걸 같이 의논해서 그 비료가 합당하다 할 때는 우리 밴드 회원이나 한금을 놓고 회원들한테 유튜브나 밴드에 공지를 해서 이 비료를 지역 장목반비료를 맞추다든지 해산청하고 상의해서 이게 농업 개통 구매가 가능한지 그걸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서 주문이 되면 지역 단위별로 몇 포 이상이 배달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그 회사하고 결정해서 앞으로 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저게 비료가 입사에 끼니까 장애를 받아서 뻥이 나온다고 그러면 가대로 그럼 물비료 칠하죠. 그것도 역시 농도 높은 게 일어나요. 농도를 연하게 갖춰요. 그 드론하고 치파렐리를 가지고 치니까 여기 이슬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르르 맺혀가지고 똑 들어가 여기서 양이 늘어버리니까 이슬이 잘 깨어버렸단 말이에요. 농도 높아 드론과 치파렐리가 해도 요게 들어가가지고 그 마늘 한 톤에 점을 꼭 찍더라고요. 치파렐리가 떴는데 요게 그날 이슬이 없었던 거예요. 이슬 양이 작았다는 거예요. 이슬 양이 살짝 맺어가지고 요 물방울 또르륵 맺어가지고 농도가 지는 치파렐리 생겼다. 결국에는 여기에 잎사귀에 드는 요 비료는 요것 때문에 그 저 영천에서 그 저 허성도시가 깁이 7개 추비 7개 200평 14개인데 많이 좋습니다. 물을 잘 뿌렸죠. 그래 뻥을 안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요걸 중시해야겠죠. 비 올 때 치워야 돼. 그까지 안 되더라고요. 전에 그 저 뭐 전라 쪽에 작년인가 그런 거 있죠. 내가 내가 그 사이가 그 뭐 많은 길 보험처리도 안 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여기 내내가 비료를 안 돼. 원래도 똑같은 물비를 했단 말이에요. 물비를 했는데 쿨러 있는 밭에서는 물을 뿌리가 멀쩡해요. 쿨러 없는 밭 2,000평, 3,000평 중에서 2,000평은 그냥 날아가요. 왜? 물비료 들어갔는데 물비료 뿌리라고 쿨러 돌려뿌리는 게 물비료를 녹았으니까 비료 농도가 낮겠죠. 그 상태에서 해뿌면 이상이 없어요. 합천에서 고압 뿜은 게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시즌 해보세요. 또 그 뭐 우리 그 뷰로 살포기를 가지고 볼펜을 있어요. 그래도 안 나와. 그렇든 말든 그분들 그 이왕이한 그런 성공했다 이거죠. 요래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농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 일이 있어요. 예, 만들 일이 있어요. 예, 만들어 있는 비료가 치고 있어요. 예, 그 양을 바르고. 예, 그런데 있는 비료를 갖다가 자 우리가 저 질소, 인산, 가리 예, 요 돼 있는 이 양을 갖다가 그러면 질소량이 가리가 포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줄이면 우리가 밭에 사용하는 포대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마늘 양파에 예. 그 전문 단한 분이 나와 있거든요. 예.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작년 우리 이거 같은 거 썼는데 좀에 빛 그 저거 말로는 이제 천혜배에 그게 300 서마지 10개를 쳤는데 예. 조금 약해. 아니 그게 저 가리 함량 인산화 가리 함량을 봐야 돼. 그 양이고 몇 다시 몇 다시 그걸 봐요. 재훈아 얼마든 몇 다시 그건 안 봤다. 요걸 봐요. 그래서 요걸 줄이겠다는 거. 요걸 줄이면 지금 포대기수 줄이겠다. 거의 우리가 그 벼라든지 이거 표수를 적게 쓰는 인산가리도 인산가리도 계속 돼 있을 건데요. 코팅되어 있는데. 요 양이 포대수를 많이 쓰면 늘어나서 불필요 뿐이야. 필요 없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도 그것이기 때문에 코팅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아니고 질소량을 늘리 가지고 네. 질소량을 늘리기 위해서 질소량을 늘리면 요 양을 줄이잖아요. 그래야겠다. 요 양은 프로테인이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4포 5포 6포까지 썼는데 이 양을 질소량을 몇 프로 할 거예요? 예? 몇 다시로 할 거예요? 지금 저녁에 어느 날 겁니다. 대충 아웃라인 나오고 있을 거예요. 요 양을 상당히 줄여야 돼요. 우리가 그 반당 그 우리 그 가리하고 인산 함량이 있지 않습니까? 요 양을 줄이면 요 양이 그 늘려서 그 단위당 비료 우리가 쓰는 양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안에서 필요치 않은 열을 줄이면 되거든요. 가리는 좀 줄이고 그래서 비료를 새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성민 이사님이 만들어 쓰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되고 그 의논해가 요구 양을 어떤 방법으로 늘려서 코팅 정도로 어디 매월 달까지 가져갈 거냐는 그 부분은 지금 단 한 번에만 이어도 노정열 대표가 보면 이 시량이 1.6에서 1.9까지 나왔잖아요. 요 양 그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다른 데서 먼저 데이터 나온 걸 가져오면 되죠. 제주도에 뭐 150평에 10번도 쓰니까 그 양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합산하면 되겠다. 그런데 요 계절에다가 이걸 보면 또 요렇게 그려놓고 그 설탕 양을 보면 요게 그 설탕 양을 보면 여기에서 그 요 이하는 그 얼음이 않는 이하는 설탕이 사계절을 봤을 때 요거는 1.5kg예요. 그러면 여기 얼음이 오는 시점 있죠. 그 얼음 서리가 오는 시점에서 여기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되겠네. 약간 기울게. 서리가 온 시점 요쪽부터는 요거는 설탕량이 2kg. 그 다음에 요 위에서는 3kg. 물 500에. 서리가 오고, 서리가 오는 거는 설탕량을 물 500에 2kg 쓰고, 얼음이 올 때는 3kg 이렇다는 거예요. 더 단단해가지고 동해를 막아낸다. 그 양파를, 잎을 단단하게 얼어 죽는 걸 줄이면, 우리 숫다메리카 하는 거 있죠. 꽃대 양이 안, 발생 안 하죠. 결국 양파는, 숫양파, 그 꽃대 오는 거는,
그 지상국은 말라 밀어오게 된 거죠. 원래 같은 경우는 뭐 5월 초에 숙도 나왔다. 5월 초에? 예. 양파 넘어지고 숙도 나왔다니까. 넘어지고요? 4월에 추워가지고. 예. 날씨가. 그러니까 원래 숙대가 봄에는 하도 안 보이던 4월달에 안 보이던 것들이. 예. 5월달에 누워가고 더 누워가 숙대가 뒤에 올라왔다. 올 같은 애 없어요. 예, 그 숙대 양은 작년에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그 농가별 조금 차이는 있을 거고요. 그 이 설탕 양을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원예 작물은 제각각 다르니까 마늘에 설탕을 쓰면 절간이 따로 상당히 좋습니다. 양은 3kg까지 써도 괜찮습니다. 3kg 쓰면 쫑이 잘 안 나와요. 설탕을 봄에 돼도 설탕 3kg를 쓰고 있으면 물 500에 쫑이 나오지 못해. 조금밖에 안 나와. 어떤 건 올라오지도 못해. 절간은 짝짝 다 달라붙어. 키는 많이 줍니다. 한 30 정도 몸통 길이 30. 앞으로는 마늘 키, 몸통 키는 그 몸통 키는 약 20cm에서 30cm 내에 줄이라거든요. 잎도 줄이고 최소한 줄여서 생산에 그리고 웃자람을 없애서 옆에 있는 작은 것들도 더 키우자는 거죠. 웃자람이 되어버리면 그 사이에 있는 마늘이 안 자라니까 그 키를 줄이는 거죠. 설탕은 정말 좋은 영양소예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지금 마늘 양파의 기비로서 구성을 어떻게 잘 해야만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하고 일이 수월하냐는 거죠. 기비 할 때보다 추비할 때가 우리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한 번에 이어놔서 장애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기비량을 잘 하자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얘들을 키워보면 삼천포 여동수 이사님이 마늘에 최대 11월 달에 전화 와가지고 대표님 우리 마늘 뿌리에 요 뿌리를 다 뜯어먹고 있다 그래요. 작은 뿌리파리가. 그걸 왜 걱정하느냐. 잎에서 영양 주면 더 빨리 죽는 얘가 지장 없을 건데 소똥태비를 부숙 덜된 소똥태비이어서 여기에 뿌리가 작은 뿌리파리가 자꾸 다 뜯어먹어요. 질질질질이 같은 게 세 가닥, 네 가닥 있어도 마늘이 멀쩡히 커요. 왜? 잎을 두둑게 해가 살을 찌우고 키웠거든요. 이것도 키워냈습니다. 왜? 잎 두께만 두꺼우면 뿌리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성장이 덜어된 거는 지상구 잎 두께로서도 얼마든지 계속 자란다는 게 그런 거죠. 잎 두께만 두둑게지면. 이 부분은, 연매십의 양에 따라서 많은 환경이 바뀌어요. 그리고 황금을 농구로 한 그 마늘의 양파들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상구에서 잎에서 영양을 어떤 게 먹었냐에 따라서 밑에 결과물이 달라진다. 그 구가 형성했을 때 단단하고 저장이 오래 가요. 그래서 마늘 같은 거는 어떤 뭐 보통 보면 7, 8월달 이럴 때 그 메톨 가져가 집에서 배 먹다가 놔줘도 내년 봄까지 안 썩어요. 양파 같은 거는 좋은 창고에 놔면 마늘 캘, 양파 캘 때까지 순이 안 나오게 깨끗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을 위한 거는 연면시비가 먹는 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거나 설탕 양에 따라서 연면시비도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간을 늘리 사용할 때, 좁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할 걸 열에 해도 무방할 수 있는 건 설탕 탄수화물 농도로서 단단하게 웃자람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제일 좋으나 그보다도 설탕으로 잡아놓으면 일주일에 하고 10일에 관계 무방하다는 거죠. 그걸 얼마나 잡아주냐 그 역할입니다. 결론은 잡기 동안에 한 몇 번 쳐야 돼요? 안 쳐야 됩니다. 아니. 그, 저, 영양제나 이런 걸.
예. 마늘 양파는 간격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채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많이 하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많이가 안 쉽거든요. 예, 한 마이도 아니고. 예. 그래서 처리해 보면 살 줄이면 살짝 줄이면 뒤에서 좀 살짝 다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봄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번 치는 걸 열에 한번 줄이는 걸 바꾸려 그래요. 열에 한번. 왜 그러냐면 열에 한번 치는 방법은 설탕 함량을 늘리자는 거죠. 탄수화물을. 그래서 웃자람을 잡아내면 연민심의 양을 줄일 수 있겠다. 개수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번 한 게 효과가 되게 좋은데 그쪽으로 일부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양을 줄여야 되겠다. 농가에서 너무 그 힘들다는 거죠. 횟수를. 횟수를 줄이자. 그래서 그 양을 여기에 나타난 설탕 양으로서 줄이는 거죠. 연민실이 설탕 양 농도를 늘려가지고 웃자람만 잡아주면 되니까. 웃자람만 잡아주면 잎은 두툼해서 일을 잘 하거든요. 연민실이 할 때 설탕은 배로 써야 됩니까? 근데 재작년에 제가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와가지고 연매시비할 때 계속 설탕을 넣어서 썼거든요. 20kg씩. 예. 근데 이 뭐 주방 간격도 뭐 짧고 다 좋은데 뭐 돌처럼 단단하고 다 좋아요. 근데 중량들은 양이 줄어버리더라고요. 수확 양이. 아, 수확 양은 요 방금 낸 내용 있잖아요. 이 시량하고 우리가 먹인 비료량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그 영천에서 깊이 7개 200평당요 추비 7개 총 14개 했었거든요.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걸 먹고도 뻥이 안 나오게 됐으니까 많이 나왔죠. 이런 농가에 가면 연매실을 많이 합니다. 몇 개 나왔어요? 네? 한마디기 한마디기 올 10m 끝에 가고 거기는 못 가봤어요. 그때까지는 아주 좋게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한 양은 결국엔 기비 양을 요 시기에 이 시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수월하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수월하게. 지금 우리가 봄에 추비 장애 때문에 추비를 비료량을 이 시를 못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가을에 여기 9월에서 10월 사이 10월 언제 11월 이전에 다 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그 추운 온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의 식으로 코팅 비료를 써서 녹지 않는 걸 데리고 가야 됩니다. 봄에 우리가 자랄 때 이 시량 끌어올려. 이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했을 때 가을에 경기는 힘은 탄수화물 농도로서 잎에서 해주고 뿌리를 뻗치자는 거고 그러면 이게 자랐을 때 언제까지 이 시량을 가져갈 거냐? 잔량은 그게 완여성 비료가 제일 효율적이래요. 봄에 4월달에 가도 노래피기 21일째 나오는데 이 시기가 봄에 가서 측정해보면 1.5 이상 가는 농가들 많이 없습니다. 비료량이 그럼 1.5 가려고 하면 추비 현량에 의해서 잎사귀에 비료가 안 낑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양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밝혀져 가지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효성을 쓰고 기비에 요소를 한 개 써가지고 추비꼴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죠? 예,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조금 올라올 때 해도 돼요. 비 올 때 하면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비 안 오니까 안 오니까 이게 비료가 올라가지고 뿌리가 또 타요. 왜 타냐면 이 골무를 우리가 대지 않습니까? 골무를 이래 댔는데 이 두둑에 마늘 두둑에 돼 있는데 이게 밭이 조금 높아가 골무를 요만큼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요만큼밖에 안 갔어요. 그럼 여기 말랐단 말이에요. 여기 그럼 여기는 이시가 자꾸 모여요. 창에 마늘 잘 짓는 나이 많은 분은 골무를 딱 대고 바가지 들고 다 펴져요. 안 간 데는 싹 펴져요. 그러면 여기 물이 같이 묻었죠? 그럼 이 시가 똑같아져요. 그럼 관리기 교수가 한끼 땡기고 물 올라갔구만.
그 어른은 바가지 들고 다 퍼져버려. 그래가지고 물 대놓고 바가지를 얹어가지고 골물 됐을 때 안 올라가는 부위가 문제되니까 바가지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 같은 경우는 뭐 골물을 넣어도 위에까지 물 올려도 별 상관없잖아요. 괜찮은데 보통 보면 안 올리니까. 안 올리가지고 비료 양 이시가 올라가더라고요. 이시가 올라가요. 처음부터 그 쿨러 장치로 물 주면 안 됩니까? 서산에서 쿨러 장치 주는 게 12포까지 이어도 괜찮더라고요. 200평이. 근데 마을가 서러놓고 비료가 누가 주나? 시세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니까 작게 하는 거예요. 네, 작게 하고 시세를 갖다 가늠하는 건 우리가 좀 그렇고 그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가 아니니까. 원래는 원래 같은 경우는 완효성을 쳤을 때 원래는 그 비가 좋아가지고 수월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저게 이제 뭐 물 조건이 좋은 데는 별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은 데는 좀 문짝 열에 하면 치락 설탕 치락하고 일주일에 하면 물 대락하면 사람한테 죽이겠네. 네. 근데 우리가 그 웃비료를 마늘 이게 봄비가 좀 적게 오고 이러면 웃비료 할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는 뭐 또 이파리 커갖고 비료 한락하니 그렇고 그러니까는 비료 양이 적다는 거죠. 그 기비량으로서 대체하자는 거죠. 그게 날이 차가울 때 이 시기에 여기서 조금 가서 11월 달만 넘게 가서 적게 녹으면 이 시는 올라가도 괜찮나요? 가장 큰 문제가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비가 많이 버리면 저 완효성은 또 물에 녹잖아요. 잘 녹더라고. 아 시기대가 물이 있으면 녹습니다. 아 차가운 온도가 낮으니까 이 시기는 괜찮아요. 온도가 낮 이 시기에는 올라가도 괜찮으니까. 비 많이 오면 날씨 다시. 아니 녹아도 괜찮다고 여기 녹아도. 이 시가 여기는 높아도 되니까. 크겠지. 예. 요 시기에는 이 시가 올라 하우스에도 요 올라가도 되는데 노지에는 뭐 전혀 장애를 안 주니까 이 시간에 올리도 괜찮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봄비는 한 번씩 와가지고 봄비가 이 기비로 들은 완연성을 올라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피해는 잘 안 주니까 그 정도 우리가 물을 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제일 한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일단 완연성이 맞긴 맞아요. 예. 완연성을 가서 이렇게 우리 육지에 보다는 제주도의 그 농가의 실력이 더 좋습니다. 제주도의 농가들이 보면 그런 그 기술이 우리보다 앞섭니다. 월등히 제주대가 우리보다 월등히 좀 앞서다는 게 제가 한 20년, 23년 전에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그 우리 망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이미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가더라고. 망고가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그때 비싸서 백화점. 지금 뭐 육지까지 애플 망고가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미 제주도에는 망고까지 제외되고 우리 육지보다는 제주도가 한 10년 정도 앞서다고 놓고 보면 기술이긴 있는 게 그렇게 보이고 지금 우리 육지에도 이제 이래 저 정보가 이제는 뭐 휴대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여 기술이 아주 빨리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료는 우리가 완효성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늘 양파에서는 효율적이다. 12표고 12표 80표 200평당 그 지난해 그 완효성 몇 포였습니까? 우리가 저 애들 교육 와가지고 교육해가지고 넣은 게 서마지기 그게 600평에 10포씩 넣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 600평이 600평 서마지기 200평이 7포였답니다. 예. 600평이 10포였는데 우리 한국만원부 회원들은 200평에 넣는 게 기본이 거의 8포에 가까이. 그리고 우리 서마지 600평에 10개를 넣는 게 좀 약해요. 비료가. 그렇죠. 네. 그래서 20값을 계산하면 한 포당 0.8의 20값을 계산하면 그건 적당해요. 그 우리 선생님 교육을 너무 잘 받은 사람은 약했고 좀 자기 계산한 사람도 복합한 도포스도 되었고 그러더구나. 네. 그 지금 20값을 그 전국을 달면서 이렇게 해보면 전체가 그 마늘 생산량이 그 적은 지역 가보면요 비료량 비료가 적어요. 창녕에도 이제 젊은 사람들 좀 비료 많이 치는 사람들하고 안 치는 사람들 많이 달라요. 저기 그런데 비료를 정말 치면 토양이
견뎌내나? 뒤에 가보면 거의 다 먹고 없어요. 봄 되면. 예, 봄 되면 가보면 거의 다 먹고 안 남아있잖아요. 마늘, 그, 감자를 심어도 기비량을 한 200평 한 8개 있고 추비를 한 6개 정도 이어야만이 감자량이 나오더라고요. 추비를 6개? 예. 저 7개 밑비료 넣고 7개를 추비를 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저랑 100% 뻥인데 200평. 좋다고 싶다고 싶다고. 아, 요게 그 그걸 그 저 뭐입니까? 비료가 안 낀기를 되게 노력했죠. 물을 뿌리고. 비료가 안 낀기면 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고르간다.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해서 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으로. 지금 아니요, 비료가 아니요, 우리가 아니요, 비료를 뭐 강사님 7개 하는데 제가 작년에 형님 쓰는 아리크 그걸 써가 10개 쓰고 거름 넣고 해가 내가 봄에 600평에 요 3포를 쳤어요. 예. 3포를 치고 그냥 그 다음 몇몇 시비로 계속 했어요. 그런데 예. 마늘 양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런데 예. 7포 치면은 내가 볼 때는 100% 뻥입니다. 멀쩡하다고요? 예. 그 뻥의 원인은 저기 않거든요. 요 사이에 들어간 양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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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리 그 마늘 장국반 통로와 있지만 예. 밭이 이래 있으면은 예. 깊은 쪽에 있잖아, 그게. 예. 물이 고인 쪽에. 예. 그쪽에는 100% 뻥이라 해. 예. 그런데 높은 쪽에는 뻥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낑기가 그런 것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뻥이라 해야 되지. 예. 그런데 깊은 쪽에는 뻥이라. 예. 물이, 이제 물을 대고 하니까 물이 고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딴 데 마를 동안 이 물이 이쪽으로 다 모이잖아. 예. 그 여기는 뻥이 많아요. 예. 근데 저 높은 쪽에는 뻥이 많이 없어요. 아, 그거 시기별로 예. 이제 요걸 보면 어릴 때 요게 그 안에 여기서 쫑 생길 때 있죠. 쫑 생길 때 4월 초나 3월 말이죠. 그때 생긴 그 비료가 무거워 들어간 거는 여기 쫑이 안 올라와요. 쫑 자체가. 그 다음에 4월 초 되면 요게 쬐끄만하게 열 생겨 있어요. 4월 20일 되면 요것만큼 커요. 그럼 5월달에 그 비료치료 한 건 여기 한쪽에 상했어요. 그 다 챙겨가지고 망가진 거는 늦게 비료가 끼는 거예요. 요 시기별로 개각각 다릅니다. 이제 여기 뭐 잘못됐다는 거 하나는 뭉쳐서 뻥이라 그랬으면 시기별로 들어간 시기가 다 달라요. 아 근데 5월달은 아예 비료, 우리는 여기 통상 보면 3월 20일 되면 비료 끝나거든요. 예, 3월 20일에 생겼다면 아니 그런데 원래 현상이 마지막 현상이 좀 나왔거든요. 예, 요거예요. 예, 그 요거는 것들이... 잎으로 뭐 다른 게 뭐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그런데 그걸 마늘을 까보면요 안에 좀 품고 때 까보면 마늘 알 들은 자리와 알 안 들은 자리 있죠. 그 요 사이에 요 알갈 사이에 거기 피 사이에 까보면 벌게요. 벌게 돼 있다. 100% 그 비료 들어가서 비료가 들어가서 상처가 났습니다. 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겹겹이 돼 있잖아요. 그 껍질이 예. 예, 이게 잎 한 장에 하나의 그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들어간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요. 까보면 어떤 날 때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요. 그냥 우리가 무시한 일을 치든지 얼마 안 치든지 예, 그래서 요 우리가 요 현상을 해놔놓고 잘못됐다는 걸 찾아 들어가면 돼요. 원래 그 현상이 나와가지고 예. 민정에다가 문의하고 기록실하고 상의를 했는데 예. 결론이 그 아들이 작년에 그 전라도에 보상을 보험 처리를 해줬다 그러대요. 예. 그게 자연재해로 결론이 나왔다고 기술센터에서 얘기를 농지청에서 저 현상이 나왔는데 자기들 말로는 그 농산 방사들이 결론을 내기를 병이 한번 왔다가 날씨가 추워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상황에 병이 한번 더 와가지고 저 현상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농지청에서 그래 결론을 내려가지고 작년에 전라도 쪽은 보험처리 다 해줬죠. 자연재해 있는 근데 너무 큰 범위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못 냈었거든요. 작년 영상에 아마 그 전에 제가 발표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재료 나오기 전에 요 뻥에 대한 부분 제가 다 발표하는 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빠릅니다 제가.
제가 원래 그 물어보니까 문의를 했는데 그런 그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다행이 이건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서무소 알아야 되겠지. 알겠어요.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슈를 잘 안 띄웁니다.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실리가 많이 교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을 안 열립니다. 이해됩니까? 예, 요 부분 잎사귀에 들어갔을 때 옥수수도 이렇게 뿌리면 여기에 순이 없어지면 생장점이. 그럼 요거는 종이 안 올라도 생장점이 없어진 거거든요. 종 올라왔는데요. 올라왔을 때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이고, 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 다음 일이고, 종을 만들기 전에 들어간 거는 종 자체도 안 나옵니다. 양에 따라서는. 그때 맞죠. 예. 그러니까 요 요게 요 앞쪽에 요 시기에 겨울 미로를 해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단 이건 겨울 미로를 했을 때 땅이 부풀려 있을 때 비료를 하고 그 뒤에 비가 충분히 와줘야 됩니다. 자 지난해 올해 서산에서 6월달에 눈이 정말 한 요 정도 왔어요. 10몇 cm. 하나 한번 시험해볼게요. 그때 비료를 얼마나 뿌리냐면 100평당 요소 10%를 뿌렸어요. 6,000평에 180% 비료를 뿌렸거든요. 근데 여기 비료를 뿌리기 아주 좋은 조건이 눈이 와가 수평을 딱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이 좀 잘못돼서 10%를 뿌렸는데 만약 정말 좋았거든요. 이게 비료가 요리 왔으니까, 비가 눈이 요리 왔으니까 여기 비료 뿌리면 요리 녹아 들어가요. 예, 그래서 10%를 100평당 10%를 뿌렸거든요. 6,000평에 180% 요소를 뿌렸어요. 좋았습니다.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뿌리면 됐어요. 네. 100평에 셰퍼를 뿌리면 한 마디에 6번 뿌리죠, 요소를. 시기를. 4평 뿌리나, 그렇지. 네. 그래 뿌리는데, 멀쩡하게 잘 되면. 그래서 지금, 이로 저도 너무 이슈가 크고 일이 많으니까, 요걸 뭉창 딱 떼고, 기비로서, 완효성 기비로서 비료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산적인 안정 측면에 가자는 거죠. 우리가 농사 잘 짓다 하는 건 인정하고 각자의 그 농법에 자재 쓰는 거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비료 없는 시기에 녹아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 땅 밑에 있으면 되고 그리고 3월달까지 이 시기가 녹다가 비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간간 대고 그럼 요 시기에서 이식값을 높이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완효성 비료를 활용하고 그 설탕은 농도를 이렇게 해주면 겨울에 입마름이 적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 마늘에 작년 말 그 앞에 유막포도를 시험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작년에 실패가 되거든요. 12월 3일 요날 때 12월 3일에 얼음이 열길래 유막포도를 했거든요. 그래 배수원 그때 이사를 했는데 봄 되니까 월등히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하고 좋다고 작년에 하니까 어떻게 되냐. 날이 따뜻해가지고 마늘 기공에 기름이 맥혀가지고 말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잘 개발됐다고 이거 시험을 하고 여기서 12월 3일을 살펴보고 이듬했는데 발표가 정작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유막 코팅이 뭐였냐면 잎이 기공, 잎이 기름 코팅으로 기공이 막혀가지고 말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시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놔도 그게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에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효성 비료는 농가마다 다 써가지고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완효성 비료를 몇 포 이상 써서 이 시량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 완효성 비료는 한 번에 절대 넣는 게 아니니까 숫자 양을 늘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는 분 있습니까? 대장님 밥으로 갔다. 예. 하여튼 그러면 마늘 양파 부분에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꽃 한번